소금 관련 중요한 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소금을 받아서 간수를 뺀다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소금이 언제 것인가 하면 2018년도에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2018년. 그래서 지금 몇 년이 됐나면 거의 한 6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6년 정도가 지나서 간수가 다 빠졌지만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무리 포장을 잘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파란색이 약간 그 낡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 안에 보시면 일부 지금 보시면 일부 이렇게 쪼가리가 들어옵니다. 플라스틱 쪼가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간수가 빠지면 포장재가 낡기 전에 옮겨서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안부분에 그 소금에 이렇게 이 포장재가 낡은 것이 떨어져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소금을 걷어서 이 튀김부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함께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각들이 나옵니다. 이게 파란색이니까 보이지 흰색은 사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보관할 때 저같이 한 6년 정도 이렇게 비닐로 싸서 둔다고 믿고 있지 말고 그늘에 주든가 안 그러면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에 보관하시든가 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이 한 6년 정도 이렇게 관수를 빼고 나니까 소금이 포송포송한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실 비닐 포대가 약간 그 함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송포송합니다. 사실 6년 정도 간수를 뺀 것이라 포송포송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년 이상을 간수를 뺐기 때문에 소금이 아주 포송포송합니다. 아주 소금기가 거의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